1m 초등부 남자 우승자 최명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. 바로 어제 제가 100m 부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인터뷰를 드렸는데 오늘 또 200m를 세우셨습니다.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어제 100m 부별 신기록 세우고 기분이 정말 좋고 내일은 그냥 부나마치 잘 뛰자고 생각했는데 또 부별 신기록 세워가지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, 또 본인 소개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. 네, 저는 13살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최명진입니다. 네, 100, 200에 저는 차이점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워낙에 강자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저 100m는 그래서 짧아가지고 숨이 그렇게 안 차는데 200m는 100m 두 번 뛰는 거랑 똑같으니까 숨이 많이 찹니다. 네, 제가 아버지께서 축구 선수 출신이신 걸로 제가 좀 들었습니다. 육상 제안도 아버지께서 주신 건가요? 아니요, 아빠는 축구를 하라 했는데 저는 육상이 더 재밌고 좋아가지고 육상을 선택했습니다. 육상을 택한 이유가 재미있고 신나서? 네. 그래요. 그렇다면 육상을 택하면서 본인의 롤모델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혹시 있나요? 아니, 그런 건 딱히 없어요. 그런 건 딱히 없어요. 내가 누군가 롤모델 되겠다 이런 포부로 제가 좀 들어도 될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좀 다음에 또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. 네. 다음에 또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지금도 부별신을 두 개 다 세웠지만 다음 주에 또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때 또 100, 200 다 부별 신기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그 모습 꼭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최명진 선수 만나봤습니다.